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 과장님이 나오시는 날에는 장 하루 종일 안 바빠서 못 보신 분들도 네. 마치 내가 장 같이 본 것처럼 실감난다. 아주 재밌다. 시황이 재밌는 걸 처음 배웠다. 는 아, 네. 반응을 보여주셔서 네. 그것도 참 예술에 가까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었던 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먼저 코스피 먼저 말씀드리면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죠. 옵션 만기일 앞두고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432.35포인트 0.5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똑같이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했어요. 3거래일 연속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1.7% 하락한 845.6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을 이제 컨셉을 보면 미국 시장은 당연히 연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일 그 7월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게 전월 대비 상승폭이 1년 6개월 만에 가장 최대로 0.6% 상승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컨센서스는 0.3%였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의 두 배 정도의 상승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경기 회복 시그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양적 완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오히려 막혀진 꼴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금값이 반응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금값은 이제 안전자산 안에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기 민감과는 조금 반대 개념이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경기 안 좋을 때 금값은 좋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최근 상승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은은 더 크게 하락을 했어요. 거의 20% 가까운 하락을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또 이게 이제 러시아가 백신을 이제 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이게 또 트리거가 또 같이 되면서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언택트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국내 역시 이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코스닥 및 코스피 중소형주가 약세를 좀 보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하면 그 다음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우리 저녁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 거요? 네, 미국 거죠.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미국이고요. 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시장은? CPI가? CPI가 만약 CPI도 그 PPI처럼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한다 라고 네. 했을 때는 경기 회복에 대한 더 기대감이 좀 가속화, 더? 네, 가속화 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체크할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값과 그래서, 은값이 그런 이유로 하락했다면 금값과 은값은 앞으로는 언택트 주들하고 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 회복 시그널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서 이제 그 관련된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예. 또 계속해서 강하던 언택트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이 전에도 한 두 달 전에도 한번 그런 컨셉으로 시장이 한 2주 정도 움직인 경험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결국에 주도 섹터는 변하지는 않는다. 그냥 지금 쉬어가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실물이 정말 살아나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원유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유 지표도 오늘 발표가 있거든요. 오늘 밤 11시 반에 발표되는 원유 재고 발표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면 그렇죠. 역시 네. 경기 회복의 징조다. 네. 그래서 이 최근 그 각 이제 OPEC 국가들이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제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코가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이제 원유 재고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는 39불에서 43불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42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원유 재고가 만약에 예상치를 이제 하회한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재고가 줄어든다라는 결과 가치가 나오면 유가가 오늘 이 43불을 뚫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경기 관련 민감 섹터들이 좀 더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다라는 관점.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에 연동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학도 있겠고요. 정유화학이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 업종도 있겠죠. 네, 조선 업종도 있겠고, 건설, 철강, 다 할 것 없이 이런 민감 섹터들이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언택트는 좀 더 쉴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십니까? 언택트가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언택트가 사실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제 약간 순환매 개념으로 이제 또 키 맞추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순환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런 관점에서의 시장의 흐름이 당분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택트 투자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분들은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원유 재고가 재고는 많아야 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네. 소비자 물가는 그리 오르지 않았어야 되고 그렇죠. 네. 오늘 그래서 시장은 이제 유통 기계, 섬유 의복, 통신, 보험, 은행 업종 중심으로 이제 상승이 나타났고요. 네. 가장 상승한 건 사실 중국 관련주와 여행 레저, 항공 이쪽이었어요. 이쪽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업종 중에 대표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유통에서는 삼성물산이 오늘 8.14% 이 무거운 주식이 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온시스템이 기계 업종에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다가 종가는 10.09%로 끝났고요. 예. 또 섬유의복에서는 오늘 한섬, 한섬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제값을 받고 파는 브랜드죠. 타임이나 마인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한섬이 어제 이제 전날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8.68% 상승했고요. 예.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오늘 14.34% 보험업종 다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게 상승을 했습니다. KB금융 역시 3.99% 거의 4%가량 상승했고요. 호텔신라 역시 6.62% 노랑풍선 여행사죠. 노랑풍선이 오늘 상한가에 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좀 했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으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제 상승 피로감이 그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의 강력한 매도세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 넘 1 거의 1.7% 장중에는 2% 후반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1% 이상 하락한 날을 한번 제가 과거를 돌아봤더니 가장 최근이 7월 1일이더라고요. 아, 그동안 코스닥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워낙에 좋았다는 거죠. 한 달 내내 좋았네. 네, 거의 40일 이상, 1% 이상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7월 달부터 현재까지, 최근까지는, 거의 이제 굉장히 좀 투자자분들이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날들이었죠. 네.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오늘 기관이 3,07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1,160억 원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만 4,394억 원 매수를 했는데요. 이 기관 중에서도 더 세세하게 보면 금융투자가 741억 원, 눈에 띈 게 투신인데요. 투신이 1,162억 원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연기금이 201억 원, 사모펀드가 521억 원 이렇게 매도들을 했는데 투신권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에 1,000억 이상 판다라는 건 정말 강하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신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 주식형 펀드나 뭐 주식 혼합형 펀드 이런 펀드들 제외 자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들에서 환매가 나와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요새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 투자는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직접 할래라는 관점에서 매도가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한데
오늘 기준으로는 투신권에서 1000억 원 이상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늘 0.57%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대형주가 0.7%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피 중형주가 0.0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소형주는 0.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과 연동이 되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좀 별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이제 반기 보고서 제출일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실적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 제외하면 이제 목, 금, 다음 주 화요일 이제 3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확률상 실적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네. 2분기는 네. 코로나 분기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묻어가려고 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회사가 좀 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몰릴 가능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조정에 하나의 좀 빌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좀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네.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런 좀 대규모 이벤트 앞두고는 시장이 조금 또 관망 모드로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시장의 조정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지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겠죠. 환율은 전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1180원대 중반에서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장세는 아니었고요.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럼 하락 앞으로 계속 이제 당분간 하락으로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직은 그런 조짐은 안 보인다. 뭐 그런 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나 CJ 프레시웨이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세점을 하고 있고 네. 뭐 중국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있어서 좋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 컨센보다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적자를 냈어요. 네. 영업이익이 431억 원 적자. 컨센은 영업이익 14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실적이었고요. CJ 프레시웨이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영업이익 2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6% 하락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영업 적자가 나오면서 컨센은 영업이익이 18억이었는데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위메이드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넷마블. 넷마블은 이제 게임 대장주 중에 하나죠. 오늘 실적 잘 나왔더군요. 네, 넷마블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6,85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 영업이익은 817억 원으로 무려 146.1%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넷마블은 실적도 좋아지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호재가 있잖아요. 넷마블은 이제 지분 투자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대주주고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상장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또 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들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실적까지 잘 나오면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시간에서 6% 상승으로 좀 마감했더라고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확인을 못했지만, 예,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6% 상승을 네. 한 것 같고요. DB 손해보험이 오늘 보험주들이 다 이제 상승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 3.5조 원, 이제 전년 대비 8.9% 상승, 영업이익은 2,898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100.1% 그러니까 보험회사인데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나? 저도 뭐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많이 안 다니고 집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 자동차 보험의 강점이 있는 DB 손해보험이 이런 사고율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거기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또 병원도 많이 안 갔잖아요. 실손보험도.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예상 컨센서스가 74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236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컨센서스를 거의 3배 이상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 이제 임플란트의 강자고 또 굉장히 또 한때 또 유명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랜만에 실적이 되게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도 앞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미용 관련된 회사죠. 클래시스.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 영업이 컨센은 97억 원이었는데요. 63억 원이 이 나오면서 컨센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컨센서스는 없는데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뭐 다들 아시죠? 가스보일러 예, 강자죠. 매출액 1,687억 원 전년 대비 5.4%. 그러니까 매출액은 크게 이제 많이 늘은 건 아닌데 영업이익이 136억 원, 6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2.4%라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경동나비엔도 원래 이제 보일러 하면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2분기 여름인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할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도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얼핏 지나가다 보니까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 파는 것 같던데요. 그럼 그 부분이 이제 새로운 네. 먹거리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예. 확인을 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이런저런 기업들 실적이 가장 큰 뉴스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피로감이 겹쳤습니까? 기관이 꽤 많은 매도를 보여서 내일 장 어떻게 또 기관들 대응할지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